이 사람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완전히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됐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 눈에는 자기가 뚱뚱해 보여. 요즘 이런 여성들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안 먹으니까. 왜? 왜 안 먹으니까? 지금도 살쪄 있는데 더 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음식을 거부하는, 먹기를 거부하는 소위 거식증이라는 병으로 부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아니야, 너는 뚱뚱하지 않아. 넌 지금 말랐어. 그래서 체중을 좀 재봐. 그래서 체중계를 갖다 줘요. 그 체중계 올랐으니까 36kg밖에 안 나가.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신품 체중계를 사오자. 그래서 문방구에 뛰어가가지고 새 체중계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스를 뜯고 배터리를, 새 배터리를 집어넣고 그래서 턱 올라서 보니까 몇 킬로 나와요? 36킬로.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요즘 체중계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 생각이 왜 그렇게까지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여자를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네.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런 문제 처해 있는 여성들이 많아요. 네. 뭐 이 문제뿐이 아니죠.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이쁜 얼굴이야. 저 정도 얼굴이면 참 이쁜 얼굴이야. 그런데 본인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뜯어 고칠 것밖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알바를 해가지고 돈만 좀 생겼다 하면 어디 가지고 가요? 네, 성형외과. 왜? 주위 사람들 눈에는 이뻐. 근데 자기 눈에는 어떻게? 안 이뻐. 자기가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자기를 볼 줄을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있는 현실을
그 있는 그대로를 볼 줄을 알아야 돼. 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주로 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자고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술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도 술 좋아했고 군대 가서도 술 많이 먹었고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술 친구가 미국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이제 담배는 못 피웠어요. 담배는 피워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 예. 막 아이 막 술을 먹으면 기분 좋은데.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저는 담배 연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 친구가 자꾸 집에 와서 담배를 피워.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지하게 충고를 했죠. 야, 담배란 건 그냥 일반인들이 이 사회에서 담배는 해롭다 그러는데 이 해로운 정도가 그냥 일반인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해로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붙여서 담배가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얘기를 탁 해줬어요. 그때 이 친구가 담배를 한 대 탁 꺼내더니 탁 불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아주 깊이 들이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얼굴에다가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야 상구야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응. 이 담배 피울 때가 나는 제일 행복해. 아무리 해로워도 행복한 걸 어떻게? 담배를 피워야 행복하다. 그 참 이상한 말이야, 그렇죠? 술을 먹어야 행복하다. 그거는 뭐를 모르는 말이에요? 행복 진짜 행복하려면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져야지.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그래서 생기를 받을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뭔가 내 몸에 해로운 거를 섭취하고 행복하다는 건 그거는 나를 파괴하면서 행복하다. 죽이면서 행복하다는 말은 사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파괴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 이 친구는 못 말리겠구나. 이런 사람도 못 말려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11살 먹은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된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여기 데리고 왔어. 야, 제가 어깨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건 암보다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해. 암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어떡해. 이 생각이 바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는 몰라. 남들이 보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자기는 전혀 몰라. 자기는 자기가 옳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들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싸워요.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는 다 뭐야?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 다른 분야에 다 이런 병이 있어. 이 여자는 체중, 아까 그 여자는 얼굴,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따라서 다 각자가 생각하기를 각자의 생각이 뭐예요?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각각 다른데 그게 다 각자로서는 옳은 거야. 근데 이 친구도 담배에 대해서는 이 담배가 있어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나비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다? 번데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상은 나비인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우리 보고 나비라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보고 너희는 나비다 그래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천국을 받을 공동상속자니라. 세상에.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생기다. 그래서 그 생기가 내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서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아, 감사하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지금 현재 자기를 보면 뭐예요? 번데기인데. 꼰대인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기가 누구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다 철저히 그 꼰대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비 쪽으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더 이상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이제 꽁초를 이렇게 잿더리에 이렇게 문질러서 끄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조용히 혼자 말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람 안에는 성령이 만든 진짜 나가 있고 악령이 형성시켜 놓은 뭐예요? 가짜 나가 있다. 어린 이상구 안에는 나는 부반장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나야. 이 나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 그게 진짜 난줄 알았다니까. 그러나,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뭐예요? 선택을 해라. 어떻게 선택을 해라? 행동으로. 달 보고 울게 되지 말고 행동으로 선택해라. 그래서 아, 그게 옳은 말이다. 드디어 진리를 들었어. 그러면 들은 대로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겨. 아,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그 진리가 들어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의 말씀 자유케 하리라. 뭘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그 악령으로부터, 그 옛날 이상구, 아무것도 못하는 이상구, 그 악령이 만들어 놓은 이상구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자꾸 그게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비가 번데기 시절에 나는 번데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그 생기가 뭐예요? 진선미 진리야. 진리가 들어가고 선하심이 들어가고 아름다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 사랑 속에 있는 진선미, 그 진선미 속에 있는 힘, 그 생기, 그게 들어가면 우리 인간이 나의 현재 모습을 보고 이것이 나야라고 이 나 아닌 나에 빠져서 나비가 나는 번데기밖에 안 돼.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유전자가 자꾸 그게 알파파예요, 베타파예요? 베타파야.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꼼짝도 안 해. 회복도 안 되고 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다 이 친구가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다 하는 순간 저는 뭘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친구에게 이상구가 더 이상 친구가 되는 상구가 더 이상 말을 못 하니까 이제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끊기는 끊어야지 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영적 에너지, 영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한번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은 정말 생명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마귀는 악령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마귀 또는 귀신 뭐 이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넣어줬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어떤 나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줄 때 그거를 거부해야 돼. 즉각적으로 거부해야 돼. 어떻게 거부해야 돼? 행동으로 거부해야 돼. 행동으로. 참, 이 속초의 가을이, 참, 이러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참, 10월이 멋진데, 자꾸 이렇게 비가 오네요. 이제, 지금쯤은,
잎사귀가 변해야 되는데, 이 알에는 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후온난화가 돼가지고, 단풍철도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우리 집사람 생일이 10월 16일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가 단풍잎 제일 이쁜 것들만 골라서 따든지 줍든지 해가지고 그걸 탁 해서 올해는 생일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뽀뽀로 대신 해야 될 것 같아. 참. 그럼 뭐, 이쁜 옷을 사준다? 그런데 희한하게 옷 입는 취향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 완전히 달라요. 제가 좀 낫죠. 그런데 제 눈에 이뻐 보이는 옷은 우리 집사람은 별로 안 이쁘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후 온난화에 때문에 오는 가장 큰 피해가 그겁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악령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넣어줬다. 나는 나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번데기로서 살다가 번데기로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뭐래요? 너희들이 번데기로서 살다가 생기를,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너희 속에 너희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그 말을, 그 알게 된다는 말은 말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네. 그래서 그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죽도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 그때 이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 부활하면 이런 꼬라지로 부활 안 한다. 완전히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보면 그렇게 성경은요 너무너무 황당한 책이에요. 우리 사람이 상상을 못하는 것을 말해줬죠. 그러니까 번데기가 상상을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 번데기 보고 뭐라 그래? 너는 나비야. 너는 날개가 있어. 나중에 창곡을 막 날아갈 거야. 너는 곧 이 고치가. 번데기들은 고치가 뭔지도 몰라. 그 세계밖에 모르니까. 바깥이 있어.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세상은 스트레스 뿐이지. 천국이 있어. 안 믿는 거야. 너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다시 부활해서,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다
한번 볼까요? 기분 좋게. 고린도 후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오, 좋았어요. 낫겠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보고 박수를 치게 하는 것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유전자가 반짝.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박수 치는 데는 동작이 좀 늦으세요. 근데 이 순간에만은 여러분보다 더 먼저. 이게 제가 이번 257기에서 제일 좋은 말을 하는 순간이 제일 먼저 쳤으니. 자, 그동안, 예. 네, 네, 그동안 생기가 조금씩 들어와서, 예. 네, 유전자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희망 가지십시오. 예. 네, 예. 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그것을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악령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너는 번데기야. 번데기로서 끝나는 거지, 뭐. 제가 그거를 철저히 믿었거든요. 사람은 뭐 덩어리다? 고기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고기 덩어리야. 그때는 유전자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만드신 글자라는 것, 그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뜻을 나타낸다는 것. 그 유전자에 나타난 뜻이 다 뭡니까? 사랑. 사랑. 이런 거 몰랐으니 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 고기 덩어리 죽으면 썩어. 흙돼버리고 끝나는 게 인생이지. 뭘 부활이고 나발이고. 웃기지 마. 꼭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꼭 병신들, 정신병자처럼 보이더라고 그때. 그러던 것이 자기가 또 미쳐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미쳐. 내가 미쳐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옛날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제는 와, 그것이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그런 거식증이나 이런 문제, 이 모든 인간은 각자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서로 사귈 때는 몰라요. 근데 실제로 24시간을 같이 어떻게 살아보면 나타나. 와, 이런 면이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야 이거 고민이네.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살아보니까 그냥 우리 남편은 예수님 같은 남편인 줄 알았더니 이건 못 말리는 부분이 있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돼. 극복해. 그게 발견됐다고 뭐 요즘은 다 그냥 바로 끝내자 그러잖아.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삶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거를 극복시켜, 그거 왜 배워야 돼? 그거 못 배우고 그냥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안 맞으니까 끝 하자. 그러면 또 새로 결혼해 보면 뭐예요? 그건 당연해. 근데 그러다가 그 문제들을 서로가 극복해주고 서로가 품어주고 이런 걸 못 배우면 그 인생은 실패야. 전혀 행복해 본 일이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누구는 품어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결국은 우리가 저로서는 하나님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웃기고 있네. 무슨 부활이 있고 말이야.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무슨 개소리냐. 그러던 게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다 마음에 들어오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나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 으로 돼가면서 내 문제를 드디어 옛날에는 이 문제를 못 봤는데 다 보면서 야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죠. 네, 너무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진짜 그 행복하다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서 우리가 참나 거짓나라는 게 있습니다. 참나 그래서 이제 거짓나.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그 친구가 나한테 참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참말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그렇게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야.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이야. 자기를 파괴해가면서 자기를 죽여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거짓영, 곧 악령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생각을 꼬았다 이 말입니다. 비틀었다. 그래서 이 거짓나들은 반드시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참나를 발견해야 돼요. 석가 선생님도 이걸 가르쳤어요. 아시겠죠? 공자 선생님도 이걸 가르쳤어요. 석가 선생님은 참나를 지나라고 불렀어요. 거짓나를 무슨 나? 자아라고 불렀어요. 자아 또는 자기.
그래서 자아를 부인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게 너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너를 깨달으라. 하나님은 너를 나비로 만들었어.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 나가 참 나가 되는 것을 여기 뭐라고 이거를 석가 선생님은 해탈 즉 번데기를 고치를 벗어나서 나비로 가는 것 그거를 깨달아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라. 거듭남.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본성을 보아라. 견성. 소크라테스 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옛날 초등학교 때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그걸 배우면서 제 생각에 아니 그게 뭐 대수야? 나는 벌써 내가 누군지 아는데. 응. 뭐 그거 깨달았다고 막. 나는 그리고 커가면서 뭐요?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인데, 나는 의사인데, 이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가진 뭐에 불과해요? 내가 가진 타이틀에 불과해. 나는 사장님인데, 나는 박사님인데, 이러고 인생을 끝나지 말자. 세상에서 무슨 자격증을 따고 뭐 그래서 그게 나야. 요즘 사람들은 다 나를 뭐로 결정합니까? 내가 딴 스펙. 나는 무슨 자격증이 있어. 이 나를 그래서 참 나를 모르고 자꾸 이 거짓 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 이 친구가 악령에게 속아서 자기는 담배 없으면 못 사는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아닌 뭐예요? 거짓 자기, 거짓 나를 가지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것이 나라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근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어떻게 돼야 돼? 성령의 음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귀중한 존재야. 너는 그냥 죽어서 썩어서 흙대버리는 그런 존재. 그러려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아니다.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는 흙으로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이제 담배를 다 피웠어. 그 담배를 이제 담배 한 개를 다 피우고 나면 이제 자기의 행복이 담배뿌리 꺼질 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담배뿌리 이제 빨갛게 켜져 있을 때만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담뱃불이 꺼질 때까지 꺼지고 다음 담배를 켤 때까지는 행복하지 않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
그런 인생이 바로 무엇의 노예가 된 삶이에요. 그게 이제 담배 노예. 그러니까 담배의 노예가 아니라 사실상 악령의 노예. 악령이 그 행복이라는 행복감을 빌미로 삼아서 그래서 그 행복이 담배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 걸리게 해? 폐암 뭐 이렇게 걸리게 한다. 근데 폐암 덜컥 걸리고 나면, 야, 내가 이 담배 때문에 폐암이 걸렸구나.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려다가 어떻게? 병에 걸렸구나. 이런 모순이, 드디어 모순이 나타나. 자기가 얼마나 속아서 살았던가. 그런 자기, 담배 피울 때만 나는 행복했다. 라는 자기는 거짓 자기, 본래 자기가, 진짜 자기가 진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이제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초를 탁 끄면서,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왜 그런 말을 잠깐이라도 내뱉어요? 그게 성령이 번쩍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담뱃불이 꺼졌으니까. 그렇죠. 담배에 취해 있지를 못해. 그 순간 그 기회를 타서 성령이 끊긴 꺼내야지. 그러면 친구가 공초를 끄면서 그래 끊긴 꺼내야지.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잠깐 동안 일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는 그 순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자꾸 생기를 받고 유전자 켜져서 행복해지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부 세미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기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우리가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거짓 나에 속아 있습니다. 속아 가지고 이거를 그거를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는 이런 현실을 그것이 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런 현실, 그런 실제를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사실은 뭐가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로 행복하려면 그래서 담배 피울 때만 나는 행복해라는 것은 그 친구에게는 그것은 사실일 뿐이야. 나를 죽이면서 내 몸에 암을 생기게 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그게 진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사실이야. 그렇게 그런데 이 악령들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이나 진실이나 다 뭐요? 그 같은 말로 취급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인지하시기 시작하면, 아,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고야,
너 사는 걸 보니까, 의사로 사는 거 보니까 참 바쁜데, 나를 라스베가스 구경을 좀 시켜줘. 더 이상 요구 안 할게. 네가 너무 바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를 참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라스베가스를 그렇게 좋아해. 근데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담배 연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 도박장에, 그 라스베가스 모든 호텔들은 그 뭐 최고급 호텔이죠. 탁 들어서면 도박장이에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막, 와글와글, 뭐, 땡땡땡땡, 뭐, 야! 뭐, 하여튼 소란스럽고 담배. 그래서, 어이, 그게 엄청, 뭐, 정신없어. 근데 거기를 구경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있잖아. 내가, 너는 잘 모르는 데인데,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를 구경시켜줄게. 네가 거기 가보면, 정말, 정말 이거 너무너무 좋은 데다.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좋은 데를 구경시켜줄게. 그게 저의 진심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데려, 어딘데? 그래. 그래서 하여튼 가봐. 가보면, 내가 이야, 여기 정말 잘 왔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요새 밑에 국립공원을 데려갔다고요. 가는데 운전해서 약 한 7시간 걸렸어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 살면요, 뭐 한두 시간 운전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거리를 간 거란 느낌이 안 들어요. 저도 미국을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서울 가는 게 그렇게 멀리 느껴져. 두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는 사람들은 서귀포에서 제주 오는 게 멀리 간다는 그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땅덩어리가 작아질수록 그 느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세미테, 예. 멋있죠? 정말, 예. 이 보세요. 아름답잖아요. 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폭포를 가서 보시면, 우리 한국서 폭포라는 것이 얼마나 폭포답지 않은 폭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예요. 관광버스가 그건 거기에는 이런 나무들도 굉장히 키가 커요. 자, 헬리콥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조금 멀미가 나시죠? 폭포 길이가 975m. 1km예요, 1km. 1000m. 와, 정말. 높잖아. 이 폭포만 해도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전 여기 가면 황홀해. 도파민이 팍 나와. 우와!
근데 여기 도착해서 이제 근데 뭐 저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아 정말 좋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 말이 없어. 뒤에서 조용해요. 그래서 막 완전히 뿅 간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 좋지. 그리고 뒤를 탁 돌아오면서, 좋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고 있게? 저 폭포보다 담배가 좋아. 아연 식색. 폭포를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상구야, 다 봤으면 가자. 그래서 이거 어디로? 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여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그 담배꽁초를 탁 밟아서 끄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자식아, 어? 7시간이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서 와서 7시간 운전해 갔으니까 얼마나 멀리 간 거요. 대한민국에서는 7시간 걸리는 데가 없어. 이 남한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7시간을 차 타고 와서 왔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7시간이나 와가지고, 임마, 어?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배주러 왔다.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를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실이니까.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맞아. 그러나, 이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진다는 사실만 얘기하면, 그거는 이 폭포를 어떻게,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지. 뭐,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 많지, 뭐. 그런데 그 친구 눈에는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크, 아름다운 폭포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걸 보여.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폭포의 그 아름다움, 이 하나님이 그 이 폭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움을 아는 이런 멋있는 작품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 이거를 느끼라고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와서 바에서 물 떨어져. 인생을 그렇게 보지 말라. 인생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아집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늙어가다가 병들어 뭐예요? 죽으면 헛되버리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지. 사실이죠. 이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사실을 딱 보면요, 그냥 유전자 바꿔져 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은 달라요.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사실. 플러스 뭐예요? 아름다움. 미, 아름다움. 혹은 선, 진선, 미가 섞여야 돼. 여러분. 자. 옛날에 이산이라는 그 정조대왕 시대를 그리는 그런 연속극이 있었죠. 제가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
이 산이 이제 어릴 때 그 쫓겨나잖아요, 궁중에서.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숨어서 살던 때가 있어. 그때 그 시골에서 만난 여자아이가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아이와 이제 어릴 때 사랑에 빠져. 그래가지고 12살 땐가 이제 궁중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제 사랑하는 이름 아는데, 송해? 송현이. 송현이. 송현이의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산이 궁중으로 돌아가면서 사랑의 표징을 줘. 그러니까, 자기 그 머리, 머리 이렇게 띠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송현이한테 줘요. 다른 사람은 그거 보면 뭔지 몰라. 그저 머리 띈 줄 알아. 머리 띠지. 사실상 머리 띠지. 그러나 송현이한테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그것만 보면 유전자 켜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유전자 안 켜져. 그 송현이와 그렇게 간직합니다. 그러다 이제 송현이 그림 솜씨가 좋아서 궁중 화가로 이제 발탁이 돼서 들어가서 드디어 그 머리띠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래서 그 이산 정조대왕이 얘가 송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렇죠. 머리띠지 뭐. 그러나 송현이에게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선물 받으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정성스레 단풍 잎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카드에 이렇게 붙이고, 이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이 그 보고 뭐예요? 단풍잎 이쁘네. 그래 버리면 김 팍 새는 거지, 뭐. 그렇죠.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사실대로 사지 말. 사실에는 진실이 없어. 진선미가,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로부터, 심각하게 느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을 때는 참, 시화전에도 같이 갔고, 음악실에 같이 앉아서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다 날라가 버렸어. 완전히 그냥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사실이 진실인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가 뭐를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네. 견성해야 돼. 해탈해야 돼. 네. 불교에서는 해탈을, 해탈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다 오면, 와, 이제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 맨날 하늘이 있고, 맨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랬는데 이 사실 속에서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 때는 뭐 하늘은 하늘이지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뭐 설악산 뭐 뭐 그렇게 멋있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느 산을 봐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행복하다. 네. 옛날에는 적어도 조수미 노래를 들어야 박수가 나왔어. 저 정도는 돼야지. 네. 이제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해도 박수를 나와도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11살 먹은 그 여자 아이가 이렇게 그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아 밥 안 먹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막 강제로 영양제를 막 집어넣어주고. 그 왜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거짓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서 나를 내 생각 이거를 변질시켜서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학적으로 아무리 고칠래 봐야 안 돼요. 결국 어떻게 고쳐야 돼요? 영적으로 고쳐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진선미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 가족들에게도 가족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릴 때부터 뭐예요? 뚱뚱해져, 너 살쪄 그러면 예, 네, 이래서 막 겁을 주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그래서 너는 날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몸매예요. 또 어떤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미모야. 그러니까 나의 내면보다는 외부의 모습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한다.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는 몰라. 그러니까 외부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뚱뚱해졌다 하면 나는 여자로서의 가치가 뭐예요? 없어진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악령이 그렇게 너 뚱뚱해지면 안 돼, 살지면 안 돼. 사람들이 너를 그냥 사람 취급 안 할 거야. 너는 반드시 이뻐야 돼. 이제 이것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뭐예요? 두려움이야, 그런데 뭐를 몰라서 이러한 외모,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전부다. 요즘 보니까 그 TV 조선에서 무슨 국민 가수 뽑는데 7살짜리 김유한가? 이야, 노래를 하는데요. 이게 막 끝내주게 해요.
막 사람들이 지금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 우리 본부장도 뿅 가가지고 맨날 틀어놓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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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번, 저, 핸드폰에 김유하 치고 들어가 보세요. 예. 네. 노래를 하는데 막 끝내주게 해요. 7살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박수 갈채를 보내는데, 언제까지? 몇 년 못 가요. 예. 네. 그러면 얘들은 박수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애들이야? 예, 네, 생기. 왜? 그, 남들이 쳐주는 박수에 내 목숨을 걸고 살아요. 남들의 칭찬, 남들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냥 인생을 걸어버려. 그래서 참, 이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은 막 절정에 달해 있어, 막. 그 무슨 노래 뭐 옛날 예? 아 옛날이야. 그래서 노래 끝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다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유나에게는 옛날이 어떤 그 그리운 옛날인가요?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무슨 뭐라 그러냐면 마스크 안 끼던데. 그런데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슬퍼. 이게 걔들은 지금 인기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다음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 잘하는 애가 뭐예요? 나온다고 또. 지금 현재는 지가 최고지만은, 근데 그런데 자기 행복을 걸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청중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팍! 네. 기분 행복했다가. 그래서 그런 행복을 무슨 행복이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네, 상대적 행복.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상대적 행복에 빠져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벤츠를 못 사고 못 타보면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참 웃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벤츠를 샀어. 벤츠를 탁 사니까. 근데 저는 차를, 좋은 차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비싼 차. 그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닌 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근데 벤츠를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벤츠 사기 전에 고속도로를 뭐 이렇게 달릴 때, 벤츠가 지나간다, 벤츠가 바로 앞에 간다, 그러면, 멋있다, 좋다,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조금 빨리 달려가지고 옆모습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쫙 속도를 내서, 야, 색깔도 좋네. 이러고 벤츠가 한대 보이면 막 이모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벤츠를 탁 타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이제 사람들이 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을 딱 하고 벤츠를 보고 탁 가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은 안 보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남 탓, 좋다, 뭐, 어쩌다. 이러는 거예요. 너 벤츠 좋아하냐? 오케이. 나도 좋아해. 그리고 지나가 버려.
그래서 나는 이제 쳐다볼 줄 알고, 그래서 보는지 안 보는지, 아무도 보는 놈이 없어. 아, 그러니까 벤츠 사가지고 더 불행해져 버렸어. 안 보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벤츠 사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자, 그때는 그때가 1972년 뭐 이런 때니까, 아, 73년 때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의과대학 서울의대 연세의대 졸업하면 막 거의 80% 90%는 다 미국 갔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동창들은 미국에 다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동창들한테 폼을 잡아야 돼. 그 동창들한테 상구가 벤츠 샀다는 걸 보여주려면 동창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동창회가 이제 그때 8월 달에 뭐 하기로 돼 있었는데, 동창회 한다는 편지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 편지가 왜 이래, 동창회를 어떻게 소식이 없냐.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건 벤츠 때문에. 그래가지고 드디어 편지가, 이야, 이제 하는 모양이다 하고 턱 뜯어보니까, 이번 동창회는 사정상 연말로 연기하겠대. 그러면 앞으로 4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이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자랑할 때, 폼 잡을 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4개월을 기다린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동창회 날이 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12월 17일이었어. 탁 갔는데, 여러분, 그 LA 남쪽에 아주 고급 부자 동네가 있어요. 팔로스 버디스 이스테이트라는. 거의 다 부자 동네인데, 뭐 의사들이니까. 탁 들어갔는데, 아, 이 문제가 생겼어. 왜? 그 어떤 부자 동네는요, 조용하게 살고 산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밤에 가로등 안 켠다. 라는 동네가 있어. 그놈의 동네가 그런 동네야. 도착을 했는데 캄캄해가지고 차가 안 보이는 거야. 야, 내가 이 동창회 오느라고, 지난 7, 8개월을 기다렸는데 차가 안 보여. 그 동창들이 이 삐까뻔쩍한 상구 벤츠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때 그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벤츠 사가지고 왕창 스트레스만 받고. 그래가지고 그 추운데 12월 달에 추워. 그 동네는 또 바닷가가 돼서 더 추워.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한 사람이 봐야 돼. 안 보고서는 집으로, 그 선배님 집으로 못 들어가. 아, 근데 제가 너무 빨리 도착해가지고 안 오네, 동창들이. 드디어 동창이 왔어. 우리 저도 방금 도착한 것처럼 쇼를 했어요. 누군지 뭐 안 보여 캄캄해서. 그런데 차에서 탁 내리는데 그 친구가 바로 우리 동기생이야. 야, 이 새끼 벤츠 샀잖아. 야, 이 웬일이야? 그런데 그 말 소리가 너무너무나 배가 아픈 소리야. 그 친구가 저 벤츠를 보고 고통을 받는 게 그게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 집에 들어간다고 이제 쭉 정원이 있고 아주 부자로 살기 때문에 가는데 이 자식이 가는 도중에 뭐라 그러냐면 280이지 그래. 벤츠는 550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숫자가 높을수록 고급이거든. 그 당시 미국에서 수입한 벤츠 중에 큰 벤츠 제가 산거 450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단계 6기통짜리는 280이거든. 그건 훨씬 싸다고 반값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450을 탁 샀는데 이 친구가 가다가 김새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280이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또 스트레스 받더라. 그래서, 아니야, 임마, 450이야. 그랬더니, 정말! 네가 450을 샀단 말이야? 가든 자기 차로 쫓아오더니 헤드라이트를 켜서 뒤에 보니까 450이라고 해놨거든. 와, 이 친구, 네가 450을 샀구나. 아이고, 고통스러워.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악령이 주는 거짓 행복. 거짓 행복.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술도 많이 먹고, 그리고 새벽 뭐 2시인가 이제 동창회 끝나고 집으로 온데 아마 제 차가 술이 조금 취해가지고 제 차가 이렇게 이랬던 모양이에요. 집에 다 와가는데 세상에 뒤에서 교통순경이 번쩍번쩍번쩍 그래서 세웠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요즘 한국은 훅 불어라 그러잖아요. 불면 그 알코올 농도가 촥 나와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그때 면허 정지를 안 당했어. 그때는 뭐 했냐면 직선을 쫙 꺼놓고 직선을 걸어. 그 이제 술 취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면허증 뺏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술이 세가지고 어지간히 취해도 어떡해. 이 정도는. 그래서 통과했어. 세상에 벤츠 사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 여러분. 이제는, 저는 벤츠를 못 타고 댕기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벤츠 없어도 어떻게 행복해. 행복해. 우리 차는 지금 기아 소렌토. 현 시세 300만 원도 안 돼.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그때 벤츠보다 더 좋아.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벤츠를 이제는 싫어한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직도 벤츠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벤츠 못 한다고 불행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아 박사님 벤츠한테 사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럼 제가 받을 테니까. 아직도 사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257개의 희망을 걸어 봅니다. 아, 저는 벤츠 졸업했었는데 그건 아니야. 좋은 건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벤츠에 얽매여서 살던 그 삶이 뭐예요? 벤츠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뭐요? 괜찮고. 왜? 내 속에는 뭐가 있어? 보물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그거를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네. 네. 벤츠는 나눌 수 없어요. 우리 저기 차재민 씨도 참, 예? 미국에서 잘 나가는 CPA, 응? 공인 회계사로 잘 나가는데, 우리 차재민 씨도 참, 저하고 동급 차를 타고 댕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현대, 산타페. 근데, 저거보다는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자유하다. 자, 되는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그, 탁, 이렇게 층을 매겨서 이쯤 돼야 행복해. 이쯤 돼야 행복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그 11살짜리 개를 데리고 그 엄마와 함께. 근데 그 엄마도 자꾸 옛날부터 애들 뭐요, 외모에 대해서 조심해라, 살찌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다, 그러니까 그게 다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날씬해야, 이뻐야, 사랑. 그래서, 그 둘이를 앉혀놓고 제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걔를 앉혀놓고, 하나님은 네가 살쪄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은 그러시네요. 그래서 엄마도 내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했던 것을 서로 방에 가서, 엄마가 참 몰라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조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줬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다 풀린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 고치기 힘든, 고치기 힘든 그 거식증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엄마는 내가 이뻐야만 사랑한다, 날씬해야만 사랑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 사랑처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엄마가 되었다. 알고 보니 이 사랑이 최고로 중요한 거구나. 왜? 그것이 내 유전자를, 유전자의 상태를 좌우하는 생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생기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것을 나는 가지게 되었구나. 그거는 절대적인 거죠. 그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가졌을 때 나는 드디어 변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행복, 즉 상대적 행복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진선미, 그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타나.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런 상대적 행복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이 진리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으로 해방되는, 이 자유하는 여러분 되면서 따라서 유전자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